안상태가 누구냐? 저 전데요. 튀어나와. 이동훈이란 새끼도 있냐? 니들 뭐야? 저 새끼 저거 진짜 겁대가를 상실했구만. 개폼 잡지 말고 빨리 꺼져. 야, 니네 곱빈이면 다야? 왜 남의 교실 와서 난리야? 이래 둘, 따라 나와. 와, 동훈아, 저 자식들 저거 어떻게 할까? 우리 손 좀 봐줄까 저것들? 미친놈들이 천하의 안상태를 물러보고 말이야! 아, 오늘 또 몸 좀 풀게 생겼구만. 네가 이렇게 싸움 잘한다며? 그럼, 우리 학교 캡장인데. 그래, 그럼 어디 맞짱 한번 떠볼까? 관두자. 어츄, 네가 완전 꼴통이네 이 새끼. 야, 네가 우리 애들 건드렸지? 응? 이거 왜 이래? 걔네들이 먼저 우리 애들 삥 뜯었어. 또 한 번만 반말해봐. 왜? 하람 못할 줄 알고? 꼬냐? 꼬아? 들어, 이 새끼야. 건방지게 짐들이가 형님들한테 대기 아니야? 알바! 일어나, 이 새끼야. 이 새끼, 또 한 번 짓거려봐. 어? 아, 잘못했어. 또 한 번 짓거려봐, 이 새끼야! 아까처럼 또 한 번 잘난 척해봐. 또 해봐! 잘못했습니다, 형님. 꼬마, 저 새끼 하는 거 봤지? 똑같이 해봐. 물건이야. 새끼야! 저리! 꺼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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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무 싱거웠어. 아, 몸도 제대로 불렀다, 야. 아, 이제 말해. 주라. 킬바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빨리 들어가요. 아, 글쎄, 나 안 들어간다니까. 이거 봐, 가서 술 사오란 말이야. 어?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아니, 동네 집까지 정말 이럴 거라냐고. 너 지금 왜 빌려가 이래. 아, 정말 술 안 사올 거야? 자꾸 이러면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딱 죽어버린다 할 거니까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이 왼수 같은 인간. 아이고, 뭐란 말이야, 이래. 일어나 좀. 너 이놈의 자식아. 동훈아, 너 자랐다. 우리 좀 모시고 들어가자. 아, 이놈의 자식을 어디로 쏘다니는 거야, 맨날. 어? 그래, 네가 가서 술 받아와. 아이, 미쳤어, 미쳤어, 정말. 동훈아! 형, 왔어? 오다가 엄마 못 봤어? 아버지 모시러 가셨는데? 집 앞에 나와서 아버지 업고 들어와. 어? 또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있으니까 가서 업고 오라고. 이동훈, 잠깐 얘기 좀 하자.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? 6개월씩 회비를 안 내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, 임마! 그리고 너, 요즘 뻑하면 싸움질하고 다닌다면서? 애들이 시비를 걸잖아요. 야, 임마,
기껏 운동 가르쳐놨더니 애들이나 패고 다녀? 네가 깡패 임마! 돈도 안 내고, 어? 애들 때려서 나까지 욕먹게 만들고. 너 도대체 뭐하는 자식이야 임마!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. 뭐? 안 나와? 안 나오면 다야 임마! 그럼 회비는? 밀린 회비 깡패 돼서 돈 벌면 다 갚을게요. 뭐? 저 미친놈. 어, 나 되게 좋다. 이것도 이거. 아유 진짜. 야 우리 영감 아직 뚝뻑하면 날 때린다니까. 이건 자식 새끼인지 왼수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야 저번엔 담배 피다 걸렸는데 진짜 죽일 것 같아 패더라. 아유 샹. 그러니까 이꼴 저꼴 안 보려면 빨리 독립해야 돼. 어? 동훈아 너 나랑 같이 집 나와 살자. 야 까짓거 구두 닦기라도 하면 굶어 죽게 하겠냐? 야 구두 닦기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그런 것도 다 조직이 있는 거야. 조직에 들어가면 되지 이 새끼야. 됐어 임마 할 게 없어서 깡패라냐. 야 깡패가 얼마나 멋있는 건 줄 아냐? 돈 잘 벌지 폼나지. 너나 실컷 해라. 어? 야 동훈아 야 어디 가? 야 같이 가. 그래 봐. 아, 이거 이래 이거. 아, 좋아. 어, 서서. 자. 응? 자, 하나 바꿔. 둘. 둘. 아. 도자. 하나 좀. 자. 자, 도자. 자, 도자. 자. 다섯 자. 자, 하나. 좋아, 하나. 빨리 빨리 아유 좋다. 아 이제 좀 잘 먹었구만. 아버지 이제 술 조금씩만 드세요. 아 인사가 뭐 아버지가 술 먹고 싶어 먹는 줄 아냐? 세상이 아주 거지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마시는 거야. 아빠는 원래 술 싫어해요. 거짓말 자꾸 하면 애들 배워요. 아, 자, 동진아, 너 요즘 공부 잘하지? 이번 시험도 1등 했어요. 아, 그래? 이 녀석이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요. 그게 다 유전이다. 당신 닮았으면 공부보다 화투를 더 잘 치겠네. 아이, 참, 그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. 아버지, 저는 꼭 서울대 갈 거예요. 어, 그래. 그래, 뭐, 아버지는 비록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면서도 너들은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너 저 기와이면 꼭 법대 들어가거라. 네. 그래. 법대 가서 판검사 돼서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들 다 좀 잡아넣어라. 응? 참, 그 참, 그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. 그... 어,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. 아버지가 조만간에 크게 한번 터뜨려가지고 너희들 고생 안 시키게 할 거다. 그 얘기 벌써 10년째네, 10년째. 세계를 말해. 가 술 받아와. 술 먹고 밤낮 제비처럼 되면 좋을까? 아 내가 뭘 어때서? 내가 뭘 어때서? 어? 왜 왜 싸워? 왜 이게 왜 이렇게 싸워? 이 애들이 어디 대들어 있어? 울지 마. 울지 말라니까. 형 참어. 아버지가 힘드셔서 술 드셨나봐. 넌 아버지가 좋냐? 그럼 형은 아버지가 싫어? 난 아버지가 싫어.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?
걸핏하면 술만 먹고 노름만 해서 엄마만 고생시키고. 어쨌든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. 능력 없어서 식구들 괴롭히는 저런 나쁜 아버지 되지 않을 거야. 화장실 잘 갔다 와. 알겠습니다. 감기 안 들게 조심해. 네. 이제 들어가세요. 일요일에 온다고 그랬지? 오빠 여기 나와 있을게. 가서 전화할게요. 어서 타. 엄마. 응? 아니에요. 갔다 올게요. 우리 떨어진 칼 찾아보라고.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? 우리 아버지. 엄마! 정신 차리세요, 엄마!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.
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실 거다.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. 불쌍한 양반이 살아서도 죽었어도 가족들한테 단 한 번은 떳떳해 보지 못한 사람. 뭐야? 뭐야? 우리 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칼 좀 보여주세요.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알아요. 절대 강도지 다실 분 아니세요. 칼 따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요. 야, 인마, 너 여기가 어디라고 인마 한 번 행패를 부르고 그래? 정당방이었다고요? 사람 싸 죽여놓고 정당방이라 그러면 다예요? 너 지금 저 소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? 어? 나 증거 대봐요. 정당방이라 증거 대봐요! 야, 나가, 나가, 나가. 이거다! 우리 아버지 강도가 아니란 말이야! 야, 나가, 나! 나! 야! 야, 야, 네가 무슨 짓인 줄 알아? 어? 선생님. 아주머니. 저 경찰 들어온 이래로 이런 놈 처음 봤습니다. 아니, 세상에 파출소 때려보신 놈이 어딨습니까, 그래?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? 글쎄, 난 모르겠습니다. 기물 파손, 공무집행방해, 폭력. 너 말이야, 경찰 우습게 하나 본데 한번 해보자, 어? 선생님. 얘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. 아직 나이 어려서 사리 판단을 잘 못합니다. 한 번만,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예? 아, 용서요? 파출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? 아직 어린아이고 학생인데 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. 세상에 말이죠. 이런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? 얘 학생 맞아요? 너 학생 아니야. 너 깡패야, 깡패. 선생님. 글쎄, 안 됩니다. 소장님, 애 하나 살려주세요.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고 싶진 않습니다. 조승교. 예. 그 아이 풀어줘. 네? 아, 저 소장님, 이런 애들은 좀 혼을 좀 내줘야. 풀어주라면 풀어주지, 왜 말이 그렇게 많어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버지. 아, 그런 것 같아. 아, 개새끼들. 아, 야, 동훈아, 우리 그냥 학교 때려치자. 어? 졸업장은 따서 뭐하냐? 안 그래도 그냥 도끼형님이 필드로 나오라고 난리야. 어? 이 바닥 있잖아. 졸업장 있으면 도둑 팔린 거야. 때려치려면 너나 때려쳐. 야, 씨. 아, 저 자식은 맨날 저 혼자 개분 잡고 난리야, 씨. 액션을 뭘로 보러 가, 씨. 야, 야. 동진아, 너 오늘 끝나고 뭐하냐? 뭐하긴, 집에 가야지. 아, 자식, 무슨 황금 같은 토요일에 집이야. 나랑 오늘 미팅 나가자.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는 거 봤냐? 아, 자식, 너 오늘 안 나가면 진짜 후회한다.
오늘은 제대로 된 킹카들로만 그냥 내가 쫙 깔았어요. 너나 가서 실컷 해. 나 관심 없어. 너 정말 이럴 거야? 야, 내가 애들한테 우리 반 반장 데리고 나간다고 벌써 얘기 다 해놨단 말이야. 부반장 데리고 나가. 동진아, 제발 나 좀 살려주라. 어? 딱 30분만 있다가. 동진아. 예. 너 국고라고 또 어딜 가? 아, 아니 혜정이랑 작은 옆에 잠깐만 바람만 쐬고 올게. 일찍 들어와.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. 알았어. 안녕히 계세요. 일찍 들어와. 얘네들 왜 이리 또 안 오는 거야? 짜증나 죽겠어. 어? 야, 나 먼저 갈게. 야, 야, 너 어디 가? 아, 애들 오지도 않잖아. 야, 온 지 20분밖에 안 지났잖아. 조금만 기다려봐. 애들 올..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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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온다. 어, 야, 여, 여기야. 빨리 와. 어, 인사해. 우리 반 반장 동진이야. 안녕하세요. 얼굴에 범색이라고 쓰여있네 뭐. 야, 얘 오늘 태어나서 미팅 처음이다. 진짜? 어쩐지 미팅에 교복 입고 나오네. 처음 본다. 야, 야, 우리 그냥 빨리빨리 파트너 정하자. 응? 어떤 식으로 할까? 나 정했어. 나 동진이랑 파트너 할래. 내일 둘 파트너 해? 어머, 너 얘 되게 마음에 드나 보다. 어, 야, 동진이 너 미팅 나오자마자 인기 폭발인데, 어? 나 먼저 갈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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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면 어떡해? 너네들끼리 재밌게 놀아. 미안해요. 어머, 진짜 매너 꽝이다. 그래요. 이런 자리에 교복 입고 나와서 미안하고 먼저 가서 미안해요. 하지만 보자마자 반말하는 그쪽들도 매너가 좋은 것 같진 않군요. 야, 동진아. 야, 놔둬. 가라 그래. 잠깐만요.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. 사과할게요. 괜찮아요. 들어가라. 저, 우리 내일 만날래요? 내일 2시에 여기서 만나요.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말 놓고 편하게 지내요. 안녕. 동훈아, 너 말이야, 주말에 먼저 간 말 안 갈래? 도끼 형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건데 말이야, 그냥 가가지고 면도 팍 손만 봐주면 되는 거야. 끝나고라면은 도끼 형님이 용돈도 막 두둑히 주신대. 니들이나 가. 아이, 너 왜 그래? 야, 우리 조직이 막 같이 움직여야지. 조직? 누가 조직이야? 내가 네 조직이야? 야, 이동훈! 우리가 막 이게 그럼 조직이지 뭐야? 너, 나, 우리 다 조직이야, 조직! 우리가 깡패야? 조직은 무슨 개 같은 소리야. 난 니들하고 조직 같은 거 한 적 없어. 저 자식 왜 저래? 야, 도훈아! 아, 저 자식 정말 마음 잡은 거 아니야? 야! 제사 몇 시에 지나요? 밤에 안 되니까 11시 넘어서? 예. 너 무슨 일 있니? 예?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고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물어? 아, 제가 그랬어요. 약속 있으면 나갔다 와. 아니, 저녁 먹기 전에만 들어오면 되죠? 너 여자친구 생겼니? 아, 아니요. 저 그런 거 없어요, 어머니.
알았어, 나갔다 와. 예. 근데요, 도움을 있어요? 왜, 뭐 하려고? 머리 좀 감으려고요. 기다려놔, 태워줘. 아, 아니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나아져서 고마워. 어. 사복 입으니까 더 멋있는데? 그래. 신발도 아주 새 거네. 왜 그래? 잘생긴 얼굴 왜 감추고 다니니? 하나도 안 보이잖아. 밥 먹으러 갈래? 그래. So kiss me. 노래 잘해? 나부터 할까? 수진아, 나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. 너 나랑 있을 땐 딴 생각 하지 마. 하천. 짠! 이거 술이잖아. 난 술이 좀 들어가야 노래가 잘 되거든. 너 어쩌려고 이래? 하여튼 범생이 꼭 티를 내요. 그냥 마시는 거지 뭐 어때? 자, 너도 마셔. 동진이님? 앉아라. 오늘 아버지 제사예요? 그게 장남겨가지고 할 말 있냐? 아버지 제사는 뭐하러 지내요? 너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사까지 지내주냐고요? 어머니 평생 그렇게 당하고도 제사 지내줄 맛이 나요? 자식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는 법은 없다. 몇 시야? 11시. 뭐? 왜 나 안 깨웠어? 너무 곤의자기를 깨울 수가 없었어. 너 코까지 골았다? 너 진짜 왜 이래? 나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. 안 마신다는 술을 억지로 먹이고 또 내가 잠이 들었으면 일찍 깨워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이동재. 네가 술이 그렇게 악한지 내가 알았어? 그리고 지금 11시밖에 안 됐어. 12시 제사니까 지금 가면 되잖아. 너 그런 거 갖고 나한테 이렇게 화낼 수 있어?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렇게 겁나? 내 말이 틀려?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야. 우리 집은 친척도 없어. 지금 엄마 혼자 상 앞에 앉아있을 거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난 지금 미치겠어. 알아? 미안해. 갈게. 집에 가는 길이니까 데려다 줄게.
그래. 넌 네 아버지 싫어했던 거 알아. 나도 네 아버지 참 싫었다. 내 속 지긋지긋하게 썩이고 식구들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고. 그런데 말이다. 너 영락없이 네 아버지 아들이야. 피는 못 속인다. 아주 꼭 닮았어. 닮기는 누가 닮았다고 그래요? 닮았어. 네 아버지 젊었을 때 꼭 너 같았다. 거칠고 아무데도 정 못 붙이고 바람 같았어. 전요. 전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. 그딴 식으로는 안 산다고요. 그러니까 아버지 닮았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형. 형 어디 가? 시작하자. 예. 너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까? 정말? 혼자 하는 거보단 나을 거야. 그럼 나도 1등하게 해주라. 응? 그거야 너 하기 나름이지. 그럼 나 너만 믿는다. 그럼 내일부터 우리 수진아! 너 요즘 왜 이렇게 한 번에 했더니 깔치가 하나 생겼구나. 나 지금 바쁘니까 그냥 가줄래? 그러셔. 바쁘다. 내가 보기엔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왜? 이 꼬마가 귀찮게 해서 바쁘냐? 뭐야? 야 박정수 그냥 가라 그랬지? 니네들 아주 보기 좋다. 응? 야 네가 눈깔 부릅뜨면 어쩔래? 동생 하지마. 이런 애들 상대할 필요 없어. 이런 애들?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 미친년아. 야 너 얼굴 왜 그래? 어? 누구야? 누가 그랬어? 안녕하세요. 저 동진이 친구인데요. 어떤 새끼야? 어떤 새끼가 이렇게 해놨어? 안에 있어요. 그 놈 이름 뭐야? 박종수요. 알았어. 넌 집에 가. 정수! 누구야? 너 처음 아니지? 어? 저번에도 한번 봐줬어. 너 인마 정말 구제불능이다. 걔들 왜 팼냐? 야, 너 바로 구속이야. 걔네들 전치 10주 12주 알아? 그 새끼들이 내 동생을 먼저 팼어요. 아, 그렇다고 그렇게 패냐? 어? 네 동생이 걔네들한테 맞아 죽기라도 했어? 당신은 동생이 맞고 오면 그냥 참고 넘어갑니까? 이 자식 봐. 이거 민주경찰한테 이거 대드네. 넌
재질이 나쁘다. 응? 그 새끼들 내가 아주 다 죽여버릴 거예요. 너 같은 놈 말이야. 그냥 놔두면 입 계속 사고만 쳐. 너는 바로 구속이야. 알아? 야, 이 새끼 앉아. 앉아, 이 개자식아! 이리 와, 이씨! 꿇어 앉아, 이 새끼야! 이리 와, 이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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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이 새끼야!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형님. 어머니, 이제 그만 주무세요. 아니었으면 엄마 정말 세상 설마도 없었을 거다. 어머니. 네 아버지 평생 노릇만 하다가 먼저 가고 네 형 그렇게 쌈질만 하더니. 1년 금방 가요, 어머니. 한창 나이 1년이 얼마나 아깝니. 하루도 깜짝 같을 나이인데. 형, 잘 견뎌낼 거예요. 그래. 얼음장같이 차가운 놈이니까 독하게 버틸 거다. 진아, 네 마음 아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. 미안해. 그래, 알았다. 잠깐만. 한마디만 더 할게. 나 너 좋아해. 하루 종일 네 전화만 기다렸어. 너랑 갔던 데만 빙빙 돌고 어떨 때 혼자 있다가도 그냥 울어. 근데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진 않아. 나 때문에 너희 형 그렇게 된 것도 견디기 힘들고 나 때문에 너 공부 방해될까 봐 그것도 걱정돼. 그러니까 우리 대학 가서 만나자. 그래. 약속.
그래요? 예. 먼저 들어가세요. 그래요. 내렸으면 주민 씨 나오세요. 어머니. 정진아. 이렇게 아들이랑 데이트하니까 좋다. 제가 자주 와야 되겠네요. 공부는 언제 하고. 걱정 마세요. 오늘 삼겹살 좋은 거 들어왔길래 싸왔어. 집에 와서 구워 먹자. 예. 미나 들어오면 같이 먹죠, 뭐. 네 형 그 안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다.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, 어머니. 그래. 형님, 제가 먼저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.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. 어, 가지마, 이봐. 나는 그만 좀 하자, 씨가. 가지마, 이봐. 형! 오라! 축하한다! 왜? 꽃이 좀 유치하냐? 별두야. 네, 형님. 두부 가져와라. 네. 야! 두부! 예, 여기 있습니다, 형님. 한 입 물어라. 좀 유치하다 했지만. 도끼 형님이 너 좀 보자신다. 너 나오는 대로 데려오라 하셨어. 야, 저 차 보이냐? 저 엄마 내 차야. 그래, 네 차 타고 빨리 가라. 야, 동훈아! 동훈아! 많았지. 죄송해요.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. 형, 이거부터 먹어. 배고프지?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우리. 가자. 가슴 깊이
느낄 수가 없어 지나버린 꿈과 잃어버린 시간들 다시 만들어야 해 뒤를 돌아보지 마 외로운 기다림에 지쳐있는 너 다시 시작해 내게 기다려